안녕하세요, 태용TV입니다. 이 PD요. 자,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는 미도리와 이 멜론을 비교 심해보고 칵테일인 줌벅을 만들어서 맛을 보고 과연 미도리를 사야 되나 아니면 이 멜론 리큐르를 사야 되나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리큐르의 시초는 이 미도리죠. 일본어로 녹색을 뜻하는데 1978년도에 산토리사에서 아예 작정하고 칵테일용 리큐르로 만든 녀석입니다. 당시에 이런 리큐르가 없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 뒤에 줌벅이라든가 아니면 미도리 사워, 그 다음에 도쿠 아이스티 같은 그 칵테일들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투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스, 마리브리자드, 디카이퍼. 가격을 알아보자면 이 미도리는 32,000원 정도고요. 이 불스 메론은 2만원 정도입니다. 과연 12,000원치의 차이가 있는지 바로 맛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오른쪽이 미도리고요, 왼쪽이 멜론이죠. 색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알코올 함유량은 얘는 20%, 얘는 17%예요. 미도리. 달콤한 메론 사탕 느낌 향에서는. 단맛 때문에 20도라고 안 느껴져. 되게 부드러워. 지금 우리가 아는 소주가 16.9도잖아. 훨씬 더 안 느껴져. 맑게 느껴지고 약간 머스크 메론? 처음에는 그 과육의 상큼한 단맛이 느껴지다가 끝에 가니까 이제 메론 향이 진하게 나네. 그냥 멜론. 향이 무슨 향이냐면은 올 때 메론화에 딱 그 향이에요. 얘는 메론화가 아니라 멜론 향이 나고요. 우리가 아는 머스크 메론 향이 나고 얘는 메론화 향이 나. 얘는 과일의 향이 나고 얘는 레진의 향이 나. 인위적인 향이 나. 달기도 얘보다 조금 덜 달고요. 맛은 깊이가 훨씬 떨어져요. 그냥 맛봤을 때. 좀 덜 달고 얕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술에, 그러니까 뭐지? 알코올 비중이 아니라 그 맛의 깊이? 맛의 비중이 낮아요. 그게 되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 그게 커요. 생각보다 산뜻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메로나 향에 산뜻한 맛이 나요. 근데 나는 확실한 건 저는 처음부터 미도리를 계속 써왔고 멜론은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난 항상 이게 맛있어. 근데 멜론을 먹고 다시 미도리를 먹으니까 도수가 느껴져요. 아 그래? 아 끝에 오는 혀에서 묘하게 느껴지네. 살짝 찔찔이형 알코올 맛이 느껴져요. 근데 누군가가 댓글로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미도리랑 멜론이랑 많이 차이 나냐 물어보셨는데 메론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완전 다른 리큐르예요. 그냥 맛만 보면.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멜론 리큐르의 대표주자 줌벅을 만들어서 한번 비교심 해볼게요. 자, 재료부터 알아보죠. 우선은 멜론 리큐르, 바나나, 그리고 말리브, 수유된 사워믹스, 파인애플 주스가 필요합니다. 자, 간단하죠? 바로 만들게요. 한쪽은 미도리 로스, 다른 쪽은 멜론 이로스, 직어 바꿔올게요. 똑같이 바나나 2분의 이로스, 말리부 2분의 이로스, 수의 사워믹스 1온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주스 2온스. 미도리부터. 그 다음 멜론.
자, 이 녀석은 미도리이기 때문에 미도리 꽂아주시고요. 자, 얘는 멜론, 레몬. 미도리로 만든 중국 것도 맛볼게요. 언제나 우리가 알던 그 중국 맛. 되게 상큼 달달하고 술맛 전혀 안 나는. 그렇지,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 과일 주스 맛. 그 다음에 메론 리큐르로 만든 중국. 아, 잘 난다. 달라? 그렇네. 얘가 좀 진한 멜론 맛이라면 되게 옅은 멜론? 옅지만 인공적인 멜론이야. 얘는 진하면서 이게 멜론 칵테일이라는 느낌이 훨씬 들어. 단맛은 얘가 살짝 덜하고요. 덜한가? 응, 살짝 덜한 것 같아. 살짝, 미묘하게. 아, 맞네. 얘가 훨씬 더 강해. 멜론도 그러면 중복에 쓰기에는 괜찮다. 바텐더 입장으로서 중복에다가 나는 멜론을 쓰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 미도리 사워도 마찬가지고 중복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미도리 사워랑 중복은 미도리 써야 된다는 거, 이게 내 생각이야. 우선은 맛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근데 과연 이게 12,000원 정도의 맛 차이가 나냐? 그까진 또 아닌 것 같아요. 미도리는 천연향이고 멜론은 약간 인공향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좀 강해요. 하지만 내가 멜론 맛을 좋아한다면은 요거 메론 리큐르 이게 더 어울릴 수 있지. 메로나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미도리 살지 메론 리큐르 살지 결정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가 멜론이냐 미도리냐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뭐가 더 좋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피디 인사. 안녕. 자, 나 뵐게요. 영박.